오를 듯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김천철을 찍어내고 싶지만 대왕께서 저렇듯 치마폭에 꽁꽁 감싸안고 계시니 어찌했으면 좋겠는가? 아무리 총애가 깊다고 하신들 춘추공이 용상에 도전하려 든다면 대왕패야 손으로 춘추공을 치마폭에서 떼어내실 것입니다. 염종, 김춘출 도모할 방책이 마련되었는가? 대왕폐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날성군께서 고구려로 출정하시다니 제 마음이 놓입니다. 네, 출정하기 전에 대왕폐하께 자네 태자 책봉을 주청드리고자 하는데 자네 뜻은 어떠한가? 지금은 전란을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태자 책봉은 차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불거질 일일세 내 조정을 비운 중에 비담이 태자 책봉 공로를 주도를 한다면은 왕실에 가장 가까운 종친인 자네 이름이 첫머리로 거론되어 신변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네.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왕폐하께서 저에 대한 총애가 아무리 크시다 한들 제가 태자로 거론된다면 저에 대한 믿음을 거두시고 일거수일투족 의심의 눈길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대왕폐하를 직언해서 모시고 충언을 올리는 것으로 족합니다. 모쪼록 내가 서라불로 돌아올 때까지 몸 조심하시게. 아니 이럴 수가 어찌. 속히 상선하는 게 아니겠네. 대왕폐하의 후계는 오직 춘추공뿐이다. 서라벌 백성들이여, 춘추공을 태자로 추대하여 전란을 타개하고 후군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대체 누가 이따위 방문을 붙였단 말이오? 백제와 고구려의 밀정들이 조정에 분란을 일으키고 민심을 어지럽히려는 소행인 듯합니다. 관부에 명하여 누구의 소행인지 철저히 조사해서 모조리 잡아들이시오. 내 왕실을 기망하고 민심을 동요시키는 사특한 무리를 발본색원하여 엄단할 것이오. 누군가 대왕폐하 아버지를 이간질시키려고 벌인 짓인 듯합니다. 문장으로 짐작하건대 지난번 비담공의 측근으로 들어간 염종이의 소행인 듯합니다. 하면 비담이 배우란 말이오? 섣불리 속단하지 말거라. 주군께서 결백하신 건 하늘이 아시는 일이지만 만에 하나 대왕폐하께서 의심하실 수도 있사옵니다. 이번 일로 대왕폐하께서 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신다면 내 충정이 모자란 탓일 것이다. 지금은 대왕폐하를 믿을 수밖에 없다.